방에 한 잔 예진의 에티튜드.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 예티튜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네요. 저는 그동안 강의하면서 바쁘게 지내기도 했지만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예진의 에티튜드라는 뜻으로 예티튜드라고 이름도 바꾸고 강의 한 잔이라는 컨셉의 영상들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강의 한 잔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술 한 잔도 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강사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 강사를 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강의 한 잔 꾸준히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어떤 강의 한 잔일까요? 왜 못 잡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는요, 강사가 어떻게 초반에 강의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교육생들이 이 강의 한번 들어볼까? 이 강의 별거 없겠구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는요, 초반이 진짜 관건이에요. 강사가 어떻게 해야지 강의를 듣고 싶게끔 하는지 그걸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반 5분은요, 강사가 강의 자료 화면을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 사실 강사들도요, 처음에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준비한 게 많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 화면 있죠, 강의 자료 화면. 그 화면에 의존을 하기 쉬워요. 그러려면 자세가 교육생보다는 화면을 좀 더 의지를 하겠죠. 안녕하십니까, 손예진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세를 돌리게 되면 아무래도 앞에 앉아있는 교육생들과 교류가 적어지겠죠. 처음에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 흥미도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찰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의 초반 5분은 반드시 화면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교육생들과 서로 눈 맞추고 소통하면서 초반 5분은 그렇게 보내시길. 그러면 강사분이 우리와 교류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뭐야? 내 이름은? 네, 다른 분의 이름은 다. 네. 제 이름이 좀 특이해요. 배우 손예진 씨 아시나요? 혹시 배우 손예진 씨 좋아하세요? 네. 처음부터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로 시작을 하라입니다. 예를 들면 1박 2일 코스의 세미나나 뭐 신입사원 과정 이런 과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강사들이 전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한 5명의 강사진들이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뭐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다섯 번째 시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세 번째 시간의 중간에 딱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딱 그날 점심시간 이후 1시에 딱 제가 들어가는 강의예요. 앞전에 강의 두 번이나 듣고 이후에 교육을 또 들어야 되니까 교육생 입장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졸리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교육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생분들 힘드시죠? 많이 졸리시죠? 어때요?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한 거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이 사이가 너무 좋으신 것 같네요. 긍정적인 모습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칭찬을 얘기해 주십시오. 알면서도 기분이 좋은 게 칭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 시작하실 때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칭찬, 긍정적인 의미로 시작하시길.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친숙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라입니다. 그 회사에 가기 전에 홈페이지 또는 그 회사의 기사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 회사의 요새 이슈가 뭔지 좀 더 알아보고 가신 후에 좋은 얘기들, 요새 우리 A선사가요 이번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회사에 좀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겠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회사 또는 그 부서에 대한 사전에 내용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부득이하게 이번 주에 가는 회사 중에 한 군데가 파업이 있어가지고 이슈가 많이 있는 회사인데요, 그거를 알고 가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가서 파업이 있으셨죠?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런 걸 알고 분위기를 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그런 것들은 교육생분들이 먼저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강사가 또 모르면 안 되겠죠. 부정적인 얘기더라도 강사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는 거,
또 긍정적인 얘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한 번 더 강의 시작할 때 한번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할 때 초반 5분이 관건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진짜 초반이 관건입니다. 교육생과 강사가 초반에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지, 제가 그 교류를 얼마나 잘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그 분위기를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안녕.